엄마 정신 좀 들어요? 의식이 돌아오신 것 같다고요? 아, 예, 선생님. 정신이 드십니까? 본인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이태리. 어머니. 좋습니다, 이태리 여사님. 오늘이 며칠이죠? 2014년. 근데 내가 왜 여기는 와 있지? 어머니 길에 쓰러져 계신 걸 체리 씨가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예요. 하준아, 네 아빠는? 아버지 조찬 모임 가셨어요. 곧 오신다고 전화 왔어요. 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사업밖에 모른다시든. 괜찮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스마일 웃어보세요. 자, 하나 둘. 자, 다시 한 부케를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. 네, 좋습니다. 카메라 보시고요. 하나 둘. 더 드세요. 더 쭉. 한 번 더 드세요. 아이고. 여보. 여보, 나 죽다 살았나 봐. 어, 그래. 아유, 장애. 아유. 이제 됐어. 아니, 근데 어떻게 된 거야? 왜 거기 쓰러져 있다가 그랬어? 체리한테 발견이 돼? 응? 응? 왜? 아니, 저 그게... 어머나, 근데 체리 양이 날 구해준 거야? 응. 아, 운인이네. 생명의 운인. 제가 마침 지나가다가 발견했기에 다행이죠.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. 고마워요, 체리야. 하준아, 너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으려고 엄마까지 구해준 거지. 네. 그러니까 체리양하고 잘 좀. 알겠어요, 어머니.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. 체리 씨만 괜찮다면 진지하게 만나보겠습니다. 정말? 체리 형 생각은 어때요?